7시 집에 도착. 옷 갈아입고 집에 오니까 강아지가 발이 다쳐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발라서 연고를 급하게 발랐고, 방이 지저분한데 엄마가 오셨었나 봐. 뒤늦게 치웠는데 회사에서 먹은 거 갖고 와서 몰아서 버릴 거고요. 그 코팅 이거 천혜향을 받아서 한 3개 정도 먹고 하나 남았는데 회사에 가져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2개 가져가서 하나 먹고 아침에 하나 먹어서 3개 정도 먹었고요. 2개인가? 어쨌든 파과도 갖고 왔는데 안 먹었어. 그리고 어제 붕어빵을 제가 아침에 어제 사놓고 안 먹었어요. 2개를. 그래서 출근하면서 점심에 먹어야죠. 3개를 샀어요. 그럼 2,000원어치거든요. 총 아니다 3,000원어치다. 그래서 팥 3개, 슈크림 3개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안 먹었어요.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떡볶이 점심 저녁으로 먹으려고. 떡볶이 3,000원 비싸다. 나한텐 비싼 선물이시다. 2,000원이 옛날에 2,000원이었는데 슬프다. 그리고 오뎅국물 1,000원 1.5 돈도 없어요. 아껴야 돼서 1.5 1,000원어치. 그럼 3,000원이니까 4,000원어치죠? 야튀김 1,000원어치 5,000원 딱 5,000원어치 샀고요. 배고파. 그리고 신나는 도시락에서 6,000원 제 저녁입니다. 얼른 먹고 피곤한데 잠도 몸도 지지고 놀다가 잠도 자고.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해. 내가 봐도 너무 더러워. 좀 치워야 될 텐데. 주말에 치워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울고 하루 종일 막 정신없고 우울하니까 방도 더러워. 일단 빨리 맛있게 먹어야지. 저녁을 먹고 쉬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려다가 또 막 정신없고 바쁘고 우울하고. 아침에 제가 몸도 아파서 늦게 출근했거든요. 1시까지 가려고 또 12시에 출근해서 1시에 도착을 해서 1시 20분까지 조회, 아침 조회 듣고 그러고 일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3시간인가? 4시간? 그래서 뭘 한 게 거의 없고. 근데 또 통화 잘 들어주셔. 고객님들이 오늘따라 또 길에 잘 들어주시더라고. 내가 코를 막 아무튼 열성적으로 한 게 아닌데도 운이 좋았나 봐요. 근데 결국 가입은 안 했다. 그냥 가만 고객님들만 좀 있었어. 그 약은 게 전화 막 몇 시에 꼭 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안 줘. 안 받아. 전화를 해도 절대 안 받아요. 그건 전화를 왜 달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끊겼다고 하지. 안 온다고 하든지. 그래서 좀 마음이 그때 아주 안 좋았어. 근데 뭐 거절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 꼭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라고 대답을 하자든지. 좀 아쉽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맨날 거절당하는 직업이 내 직업이니라. 그러다니요. 만나게 저녁을 먹겠사옵니다. 꼭 새로 먹어야지. 만나게 냠냠. 안 흘리게 조심해서. 맛있어. 제 저녁입니다. 이분은 어제 봐 조금 남네. 조금. 그래서 청소 좀 해야겠습니다. 맛있다.